트럭커 인간극장 액션 트럭커 편 2부 시작합니다. 이거 한날 1시에 찍는 겁니다. 자,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가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. 우리 그 소연이가. 그럼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아, 저희 채널명이 액션 트럭커. 액션 트럭커. 네. 액션 트럭커 치시면 나올 겁니다. 네. 나오죠. 나올 거고. 아직 뭐 솔직하게 뭐 크게 재밌는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. 네. 이제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라방을 좀 자주 해요. 라방 자주 하고. 네. 우리 야간에 우리 트럭커 분들 운전하시면서 그 좀 지루하시거나 할 때 우리 밤에 올라갈 때 라이브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. 그죠? 네. 그때 좀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먹방 그다음에 뭐 트럭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많이 하고 그러고 네. 있고 뭐 거의 귀작트 고정 게스트 네.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유튜브 채널 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. 자, 그 내일 배차는 받았습니까? 아, 배차 받았죠. 네. 어디? 40피트 네. 수출 작업. 수출, 이제 수출하는데 저기 이제 경기도 평택. 평택 갑니까? 평택. 평택 가는데 이제 뭐 차, 이제 정확히 회사 이름은 좀 거론하기 그렇고. 네. 근데 내품이 뭐냐면은 치즈. 아, 치즈. 냉동이네. 아, 냉동이죠. 저희 우리는 이제 생물 이런 거 먹는 거. 네, 뭐, 뭐 그런 거지. 내가 물어봤으니까. 아, 일단 뭐 내일 저 배차는 받았고. 냉동으로 저 수출 작업 간다. 네. 평택에. 네. 자, 알겠습니다. 혹시 그 우리 트럭커를 준비하거나 좀 뭐 꿈꾸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? 하고 싶은 말. 네. 아, 좋은 질문이네. 네.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. 간단하게. 뭐 길게 해도 되고.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할게요. 네.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. 꼴리는 대로. 아니 근데 네. 예, 하시려면 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. 네, 많죠. 저도 많이 느낍니다. 네,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네. 정말 꿈인 건지 네. 그 현실을 잘 판단해야 돼. 하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으면 해도 상관없어요. 네.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네. 그 누구와 가도 나는 자신이니까 뭐 어차피 컨테이너 일이 나눠먹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어요. 네. 다만 그 거기에 대한 장비 네. 할부 네. 거기에 책임을 질 정도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 뭐 그게 뭐 본인들 몫이긴 한데 네. 그 자기 인생이 할부는 인생 그렇죠. 그 신용불량자가 되느냐 오히려 고신용자가 되는가 둘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일에 책임져 주시면 좋겠고 너무 이제 좀 뭐 다른 막 영상들을 통해서 다른 채널들 영상을 통해서 뭐 매출만 보고 안 덤비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그렇죠.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. 이제 뭐 그냥 뭐 한번 하면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또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거는 하기 전에 따져갖고 빨리 하든가 이거 일을 하고 나서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맞죠. 사실 그 저도 이 우리 친구랑 뭐 생각이 같습니다. 너무 요즘에는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좀 좋은 것만 보고 이제 들어오는 게 많죠. 그렇게 들어오면은 솔직히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도 무조건 말려야 돼요. 이 일이 막 재밌고 즐겁고 이런 부분만 보고 그다음 단순히 우리가 올리는 매출 이런 것만 보고 뭐 뛰어들려는 그런 사람들은 말려야 되는 게 맞고 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시작하면 안 되죠. 맞지. 또 솔직하게 뭐 영상들 보면은 트럭끼리 뭐 웃고 떠들고 재밌는 거 아 그럼 그런 거 재밌게 올리는 게 좋은데 죽는 모습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맞죠. 우리가 막 진짜 막 잠 못 자고 막 거의 뭐 쓰러져가는 그런 거를 또 그런 상태로 영상을 찍을 겨를도 없고 그런 모습은 진짜 우리한테 보이는 이 모습은 진짜 제가 생각할 때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한 10%도 안 될 것 같아요. 평소에 그렇게 진짜 힘들게 일하는 거 집에 못 들어가고 못 씻고 하루에 뭐 3, 4시간 진짜 적게는 한두 시간씩도 자가면서 우리 이제 운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옆에서 이제 본다면 과연 이제 그분들이 뭐 이 일을 뭐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저는 네. 너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다 이 트럭커라는 이 직업을 판단하지 말고 그죠? 네.
그런 이제 말씀이시고 그 부분은 이제 저랑 생각이 이제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다음 또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. 아 이거 유리. 아니다. 아 그거도 한 편 찍읍시다. 유리는 우리 따로 한번 갑시다.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. 뭐 하고 싶은 말은 뭐 길게 설명도 안 할게요. 현지 조사자분들 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뭐 다른 장비를 몰든 샷시가 뭐든 간에 BCT가 됐든 평방이 됐든 간에 뭐 우리 뭐 앞으로 행복한 일만 생각하고 진취적인 얘기만 하고 열심히 삽시다.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고 행복하게 잡시다. 그냥 행복하게 잡시다. 참 이 우리 질서 없는 이 트럭커들의 세계지만 맞잖아요. 다 내가 모노차가 내가 다 사장이고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막 솔직히 이 업이 뭐 선업에도 없습니다. 솔직히 맞죠. 나이 어리고 작고 이런 것도 없고 경력 없고 내 차 사가지고 내가 운전 배워서 내가 이 일을 핸들 잡고 시작하는 순간 컨테이너 실어서 내가 올라가는 순간 모든 사람의 운송료는 같다는 거죠. 같죠. 근데 또 그 안에서 차가 새거든 중고든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트럭끼리 이렇게 좀 잘 뭉치고 이렇게 좀 융화돼서 좀 좋은 분위기 좀 밝은 분위기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맞죠? 맞죠. 자 그러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오늘 또 지금 몇 시죠? 지금 한 5시 됐나요? 이제 좀 있으면 짐 실어가지고 운행을 또 올라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안전 운행하시고 또 내일 눈 많이 온다는 거 알죠? 눈? 아 그럼 뭐 상관이 네.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네. 확실한 들리기는 하니까 네. 그 저번에 눈 온다고 뭐 배차 그 뺀다면서 울었어. 거의 뭐 울면서 전화하고 이러던 왜냐면 차가 새 차니까 그 눈 오면은 차 뽑을 때 분명히 저한테 이랬거든요. 눈 오면 쉰다면서. 근데 눈 오면 나는 일 안 할 거다. 폭우 오는데 그 폭설 오는데 뭐 상행 치고 있더라고요. 이 할부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. 잘 이게 눈이 미끄러져서 사고 날까봐 제일 무서워서는 좋지 않아서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거. 동기부여. 할부. 확실한 동기부여. 할부. 할부. 그런 거죠. 참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무서운 거죠, 맞죠? 아주 무섭죠. 맞습니다. 그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른 기자분 영상에서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. 팁. 스카니아에 대한 팁. 뭐 타 브랜드도 타 브랜드는 이제 벤츠 타니까 한번 알아보세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것도 이제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아무튼 감사합니다. 박수. 네. 자 수고했습니다. 네. 네.